세 번째는 오늘 거금을 들여서 킹스베리 딸기 품종 32주가 왔습니다. 아, 원래 이게 1년에 한 번 달리는 건데 지금 사실 이거 좀 반품하고 싶었지만 이 꽃이 많이 피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올 여름에 조만간 한 4달 내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 박스를 준비해놓고 지금 마침 흙을 좀 사왔네요. 자, 어떤 걸 사왔습니까? 봅시다. 사온 거 가져오세요. 불은 뜨거우시니 어린 친구들은 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용해주세요. 스티로폼이 타는 냄새가 정말 심해요. 여러분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실 때 꼭 마스크 쓰고 하세요. 땅이 뚫어진 곳에 흙을 넣어서 자,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잘라요. 이제 아까 구멍을 뚫었던 스티로폼을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가까이 잡겠다. 그 다음 저기 잘라둔 메리아스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네. 그럼하고 조금 됐습니다. 그럼을 좀 더 주려고 합니다. 황금토테비라고 천원합니다. 황금토테비. 황금인가 그래? 황금인가? 사인은 아니에요. 섞어주려고 지금. 우와. 조금씩. 넘넘 가정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흙이에요. 자, 이제 지나세요. 뭐야? 오, 흙에 많이 넣네. 아, 토마토 뭐지? 배양토. 어, 흙을 살렸네. 아이고. 씌우면 되잖아. 씨예요, 씨? 아, 흙이구나. 토마토가 양이 너무 적습니다, 흙이. 오, 나 죽어. 근데 지금 넣는 거에는 왜 하얀색이 들어있죠? 그게 다 비료입니다, 비료. 아, 비료는 뭐지? 비료는 흙이 잘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분이 있죠. 자, 이렇게 뒤에 구멍을 다 뚫어준 다음에, 흥급과 같은 메리와스처럼 면제품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러면 배수가 완벽하게 100% 그냥 물이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일단은 흙을 좀 부어주세요. 진아, 자. 자. 흙을 좀 부읍시다. 막 섞여 있어요, 흙이. 요 정도. 바닥을 좀 채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문은 이제 킹스베리 중에, 꽃이 핀
끝만 조금 일단 먼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제일 많이 핀 거. 자. 자, 이런 거 꽃이 폈죠. 자, 붓 같은 거 있으니까 붓 같은 거. 네. 우리 흰색 옷장 밑에 있어. 붓 하나 가져오세요. 심어서 해도 되는데 심기 전에 해버리자. 잘 되고 있어. 요거는 한 모라기보다는 이제 32모니까 한 5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붓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붓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꽃이 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짝짓기를 시켜줘야 돼. 알았지? 이거는 나중에 챙겨놓고 일단 아빠가 기본 작업하면서 자 다시 심어보겠습니다. 뿌리를 이제 한 30cm를 두고 30cm를 두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옮긴다고 생각하고 4개 정도 일단 꽃이 잘 피고 있는 것들 위주로 4개 정도. 아, 기대가 됩니다. 본산의 킹스베리 아주 벌써 이게 꽃이 떨어지고 이게 뭔가 외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꽃이 좀 큰 거. 이번엔 꽃이 좀 큰 거를 샀네요. 이번엔 짝짓기를 안 하네요. 이렇게. 우와. 담고. 흙을 좀 채워줍시다. 이렇게. 퍼서. 많이 넣어줘야 돼요. 왠지 그. 잡초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학원 앞에서 맨땅을 퍼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 잡초의 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자, 됐어요. 엄마 이거 좀 들었어. 네 개 정도. 오빠, 이거 됐어? 응. 가라고. 해보고 싶어. 4개씩. 자, 킹스베리 딸기를, 32모종, 자, 5만원 상당의 그 모종을 샀습니다. 이미 지금, 한 4개씩 정도는 12개는 심었고, 나머지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손자들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바로, 이 스티로폼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그 다음에, 면이나 이런 것들 뚫어 배수가 너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명 배양토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조수, 자 조수 나와서 배양토를 1층에 그냥 한번 싹 깝니다. 자 1층에 깝니다.
오셨는데 얘기했습니다. 많이 신어보세요. 오늘 킹스베리 쓰런 두 모종을 배양토와 그름과 함께 잘 섞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 꽃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킹스베리가 1년에 한 번 한다 하지만 이렇게 꽃이 있으면 보면 이거 한 달 내로나 먹을 수 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파가 이렇게 이걸 가고 있고, 여기는 상추가 지금 발아 중입니다. 발아 한 다음에 일단 여기 한번 좀 용기 씹은 다음에 키운 다음에 또 한번 옮길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시간이 나면은 제 스티로폴이가 눈에 띄면은 좋아옵니다. 일단 베란다가 조금 정리하긴 했는데 더 이상 공간이 안 나옵니다. 최대한 이 공간에서 뭔가 최대한 작물을 한번 키워보고, 여기도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이 베란다가 엉망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펜스 저기 망을 하나 쌓았어요. 3,000원 주고 당근에서. 그래서 여기에 차곡차곡 걸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 한 1년 한 6개월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수확들을 통해 가지고 즐겁고 또 유익하고 맛있는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길 바랍니다. 이상 파머 베란다 홈 파머 라이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와서 3년을 살면서 이 베란다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마음이 정화되는 소리 아닙니까? 비가 오는 것 같으면서 빨래 다 젖었다. 여기 네? 목걸이 풀어놔. 왜? 여기 풀어놔야 돼. 막혀 있어. 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안개를 확 뿌려줘야겠어. 잘 자라거라 얘들아. 원래 딸기 한번 먹어보자. 갑군 딸기 한번 먹어보자. 딸기입니다. 킹스베리 딸기죠. 좀 솎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 꽃도 나기도 하고 임시
임신을 시켜줘야죠. 자, 우리 둘째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킹스베리 오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대파 먹고 난 걸 심었는데 일단 머리가 너무 마르지 말라고 보내놨지. 오. 봉지를 좀 더 눌러줘야겠습니다. 자, 딸기 두 번째는 관화 딸기입니다. 이거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관화 딸기죠. 자, 일단은 너무 좋아요. 킹스베리보다는 굉장히 월등합니다. 뭐가? 이 줄기나 잎이 견고하다 이거죠. 우와, 아스파라거스 아주 소식이 있네요. 오늘 베란다 파머, 홈파머와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씨앗? 씨앗? 이거. 와, 씨앗을 예쁘게 예쁘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만진 긴장감이 있어서 좋았죠? 네. 아, 이제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멋진 이제 채소와 또 과일을 좀 먹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죠? 네! 와, 우리 진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한다? 여기 뭐더라? 꽃을 붙으러 이렇게 살짝 살짝 해줘야죠. 해줘야지. 여기도 해주고 저기 작은 딸기도 곧 피면 해줘. 알았지? 네. 자, 오빠는 놀러 갔네, 그지? 라파! 파마! 안녕!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토마토도 면밀히 살펴보면 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꽃이 보이죠? 이게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꽃이 보이는 거 보면 성장이나 문제가 없다. 저쪽이 조금 나무가 약해 보이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일단 여기 토마토 꽃이 하나 핀다는 거 눈여겨봐 볼만합니다. 올롱사의 최고 기대작은 킹스베리 딸기입니다. 킹스베리 딸기가 올 때부터 꽃이 났더니 엄청난 번식력으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딸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한 꽃대에서 지금 세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면 열매가 작아질 수 있다고 속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이것도 약육강실이라서 잘 자란 애들은 잘 자라고 못 자란 애들은 못 자라고 물을 주기 전에 물을 주면은 이게 다 씻겨 나가면서 수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주기 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